한인 최초로 오리건주 상원과 하원 의원을 역임한 이명근 전 의원의 출판 기념 사인회가 지난 토요일 하와이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사인회에는 이명근 의원의 아메리칸 드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이명근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아내의 훌륭한 믿음과 희생적인 사랑 덕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히고 사인회에 동석한 아내 이명희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명근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이룬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많은 실패와 고난, 시련에 관해 알리고 싶었다면서 어려운 처지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자서전 출간 소회를 밝혔습니다. Autobiography, 그 자서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여태까지 그 살아온 역경, 고난, 이런 그 제가 사업가로서의 성공, 어떻게 전교에 들어갔는지, 우리 동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2세들에게 이 책을 읽음으로써 도전을 받고 한인 사회에서만 살지 말고 미 주류 대서양에 나가서 미국에서 큰 일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이렇게 출판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서전의 타이틀인 버려진 돌은 임 전 의원이 10년 전 정한 것으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오는 대목에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구절에서 인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려진 돌은 한국 사회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한 시절을 이겨내고 미국 한인 이민사의 새 역사를 쓴 자신의 삶을 압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성경 시편하고 마태복음이니 누가복음에 있는 the rejected stone, 그 버려진 돌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한국에서 공산당이라고 우리 집안이 길어가지고 국가에서 버려짐을 당했고 또 아버지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총살을 당했었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병으로 인해서 거의 그 죽는 상태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 정신이 돌았다 해가지고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돈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나를 떠나게 되니까 또 버림받고 여러 면에서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부합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서 버려졌지만은 아주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의미에서 그 성경하고 또 내 생활하고 부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버려진 돌을 한 겁니다. 임 전 의원은 책에서 이른바 빨갱이로 몰려 아버지가 처형당한 뒤 고통과 시련을 겪은 유년 시절 폐결핵에 걸려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하는 등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7년여간의 투병 생활 그리고 척박한 미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해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경기 포천의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한 임 전 의원은 31살이던 1966년 무일푼으로 혼자 미국에 건너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습니다. 청소일에서 시작해 정원일, 세탁일, 페인팅 등을 거쳐 사업가와 정치인으로 성공했으며 이후 오리건주 한인회장,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미국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세계 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미국과 한국 사회에 꾸준한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